가자. 의왕에서 소궁 신두리길 자전거 라이딩. 북서풍이 불고 지금 시간이 완전히 간조때라서 만리포에서 트럭으로 의왕까지 와서 의왕에서부터 소군 신두리에 걸쳐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천진강에서 뻔뻔한 자전거 뒷바퀴를 고착하고 바람이 아주 시원하겠네. 라라라라라라. 어? 어떤 거? 뭐가? 여기? 뱃벌, 뱃벌. 여기가 소군만. 소군, 저쪽 동네가 소군이거든. 여기까지 물이 들어와, 이제 만조때 되면. 저쪽 끝부분 저기가 저 끝이 신들이 끝이고 이쪽 끝이 의왕이야. 옛날에는 뭐 신두리에서 의왕까지 왔다 갔다 했지. 물골이 있어 지금 저쪽에 안쪽에. 여기 사람들 바지락 잡고. 자전거 코스가 여기서부터 신두리까지가 왕복하면 한 10km 되려나? 10km 가는데 5km 오는데 5km 10km 정도 나올걸? 10km 좀 더 나오려나? 쫙 빠졌네. 여기가 새우양식장. 새우 밥 주면서 다니는 거 봐라.
바닷물 끌어다가 새우 양식하는 거. 어? 아니, 새우 양식장이라고. 어. 소근으로 해서 돌아가자. 소근으로 해서 돌아가. 이쪽 왼쪽으로부터 왼쪽. 왼쪽으로. 때라서 물이 쫙 빠져있네. 요 앞에가 물길. 요 앞에 물길. 물 들어오잖아 지금. 여기. 여기서 망둥이 많이 잡거든. 어? 굴양식. 굴양식. 굴. 어. 저거 저 저거 굴양식. 여기, 여기가 소근산성이라고 옛날에부터 산성이 있었어. 되게 오래된 산성이야. 산성, 어. 저쪽 언덕까지로 쭉 선 모양 비슷하게 나오잖아. 이게 산성이 있었다고, 이게 소근산성.
보고 뭐. 이쪽이 의양, 의양리, 저쪽이 신두리, 이쪽이 신두리, 여긴 소군. 펜션 단지. 차퍼 길이라고 돼있네. 코스 좋아, 자전거 코스.